경상북도 예천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의심되는 개체가 발견됐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예천 농장은 9,800수를 사육하는 농가로 경북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돼 농가 일대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 검사를 거쳐 최종 판정될 예정이고 판정 결과가 확정이면 발생 농장 반경 500m 이내 전 가금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합니다.